안녕하십니까. 개츠키 전문 리뷰 채널 월간 개츠키 정필승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과 이어서 또 다른 종류의 애프터 서비스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다뤄볼 제품은 지겨우시겠지만 지난화에도 설명드렸던 602S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뤄보려고 해요. 오늘 들고 온 제품은 602S 1 인풋 2 아웃풋 신호의 연장뿐만 아니라 신호의 분배를 할 수 있는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를 줄로 나눠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아이솔레이터입니다. 오늘 이거를 또 들고 온 제품은 이제 1 인풋 1 아웃풋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신호의 연장 안정성만을 고려하는 제품이라면 요 원인포 투어프 제품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호 분배기로서의 기능을 또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문의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실험을 좀 해보는 영상을 촬영할 예정입니다. 가장 뭐 흔한 문의죠. 원인포 투어프는 숫자 그대로 들어가는 게 하나, 나가는 게 두 개입니다.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는 게 그러면은 신호를 세 가닥으로 쪼개려면은 제품을 하나 더 사야 되는 거냐? 네, 맞습니다. 요 두 가닥이 나오는 거가 하나가 새로운 602S로 들어가고 거기서 둘로 나눠지고 이렇게 총 세 가닥의 신호가 나가야 되는데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질문을 받는 것이 그러면은 몇 개까지 연장이 가능하냐? 라는 문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재고, 없는 재고, 있는 데모까지 다 털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개수 한번 세볼게요. 이거 있는 거 다 해서 잠깐만요. 16개의 제품을 연결했어요. 나오는 신호는 항상 다음 602S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풋은 하나고 총 아웃풋이 17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뭐 신호를 이렇게까지 연장할 일이 있겠냐면은 뭐 가령 뭐 이제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측정을 하고 있는 전류 신호를 뭐 각 룸마다 전광판이나 실황을 전달을 하고 싶다면 뭐 이런 구성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보통 그렇다고 하면은 뭐 이제 하나 측정한 거를 모니터 미러링을 하거나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옮기기 위해서는 RS 4파로 통신 같은 게 훨씬 더 유리하긴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일단 저희는 문의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겨우시더라도 항상 중요한 건 반복 학습이기 때문에 공부를 한 번 더 하고 들어갈게요. 자, 여기 이제 결선도 보이고요. 그 트랜스미터의 결선 방식대로 어떻게 결선을 해야 되는지 표기가 되어 있고 이거는 원인 투아웃 제품이기 때문에 두 부분에서 신호 출력이 가능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 제품에 24V 9번 10번 단자에 들어가야 되고요. 9번 10번 단자에 24V가 공급이 되면은 이 602S 자체로도 다른 트랜스미터들의 전원을 킬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단에 전원이 들어가 있고 이 밑에 전원선을 모두 점프를 해놨습니다. 즉 첫 단에만 24V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점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태에서 전원을 한번 넣어볼게요. 무슨 약간 갈비 먹방 리뷰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전원을 넣었습니다. 전원을 넣으면 초록불이 들어오고 신호가 연결되는 제품 순서대로 빨간불이 꺼져야 되는데 왜 또 안 꺼지냐? 또 무슨 선이 빠졌냐? 아, 중요한 데이터 선이 하나 빠졌습니다. 데이터 선까지 연결됐더니 빨간불이 없어지고 모두 지금 정상 작동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저희의 실험을 도와줄 제품은 픽스800O2 0-30% 제품입니다. 정상적인 데이터가 송출되는지 도와줄 친구는 우리의 단골 친구 C702S 디지털 캘리브레이터 시그널 제네레이터. 지금 픽스800이라는 모델에서는 지금 정상적으로 20.9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측정되어 있고요. 이제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제일 좋은가? 이렇게 놓고 보여주나?
자, 첫 번째 신호부터 한 번씩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신호. 왜 안 나오냐? 아, 손 또 빠졌네. 아, 지겨워, 진짜. 돌아왔습니다. 편집자님, 알아서 편집을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아, 이게 내 화면에서 거꾸로 보이는구나. 15.16mA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중간을 좀 넘어선 전류 값이겠죠. 자, 두 번째 기계. 편집자님은 이 화면 끝에 번호 순서대로 이제 전류 값을 좀 기록을 해주세요. 15.16, 두 번째 기계 15.16, 세 번째 15.16, 네 번째 15.16 잘 나옵니다. 자, 5번만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부터 미묘하게 오차 범위가 있네요. 15.15 나왔습니다. 6번 15.15, 5번, 6번부터 지금 값이 좀 틀어졌죠? 7번도 15.15, 8번에서 15.14, 9번에서 15.14, 10번 갑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빨리 감기 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괜히 영상 부분, 영상 길이만 차지하는 것 같은데. 나 몇 번이야, 씨. 15.16? 또 갑자기 잘 나와요. 11번 15.15, 12번 15.14, 13번 15.14, 14번 15.14, 15번 15.14, 16번 15.14, 그다음 마지막으로 17번 15.14. 예, 뭐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옆으로 병렬로 연결을 하는 거는 뭐 신호에 큰 손실 없이 무제한으로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측정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조금씩 오차 있는 구간이 있었죠. 근데 전 이게 이쪽으로 신호가 넘어가면서 생기는 오차인지, 여기 뭐 기기 자체나 제가 전선 연결하는 꼬라지 때문에 발생한 오차인지가 정확하진 않지만 0.02mA 정도 최대 오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말인즉슨 어느 정도 무제한 연결하는 것도 크게 신호 손실 없이 수량을 늘리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기기 자체에 미세한 오차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고려돼, 이제 양해가 되시는 상황이라면은 무리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20.9라는 산소 농도 값이 가지고 있는 전류값을 측정을 해본 거고, X800이라는 제품은 기기 자체에서 테스트 전류가 출력이 돼요. 12mA 테스트 신호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17번에 매달려 있던 애가 약 11.98, 말씀드리는 것처럼 0.02의 오차율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소수점 두째짜리 정도 전류값의 오차가 가만히 되실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7602S 1인풋 2아웃풋을 이용해서 무한히 증식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아날로그 신호를 무한히 늘릴 만한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다는 점, 이럴 때는 차라리 485를 쓰시거나 다른 방법을 쓰시는 게 비용, 공간, 이런 노력의 시간들을 아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획기적인 신제품 소개시켜드릴 만한 새로운 제품이 생기기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 다뤄왔던 제품들을 계속 리뷰하는 시간을 당분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새로 설치한 카메라의 앵글에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빠.